참 그리고 그 꼭 알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뭐라 그러지? 댓글로. 댓글로 문의를 많이 주십시오. 이쯤 되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죠. 이거 네. 돈 안 들어요. 우리 돈 달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구독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고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아, 어떻게 또 여기서 만나요? 에이. 이번에 어찌 보면 한국 여행을 하신 건데. 네, 한국 여행. 어떻습니까? 사실은 한 2년 반 만에 왔는데 네. 굉장히 한국이 많이 변하고 이번에 와서 많이 보고 네. 느끼고 배우고 갑니다. 아니, 몸이 좀 안 좋으셨다고 들었는데 건강검진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수화암을 걸려갖고요. 예. 네. 지금 에어부산 직원 나오면 같이 좀 나갔다 와야 됩니다. 아마 아, 제가 그 때문에 약을... 지금 이미그레이션 문제가 생겼군요. 네,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이 아니라 정확하게 수화물이 네.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제 걸 다시 한번 까야 된다 그러는데 아... 제가 보니까 제 약이 한 6개월치를 지금 혹시 몰라서 양이 좀 많거든요. 네. 생각을 못했네. 원장님. 네. 저 재밌는 거 제가 물어보려고. 아니 뭐 얘기를 하고 좀 예. 갑자기 카메라를 대는 뜬금없이 갑자기 돼버리면 나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는데 수속할 때 네. 항공 우리 티켓팅 할 때 네. 그랬죠. 우리 그 직원이 에어부산 직원이 복도는 꽉 차 있다고 자리가 네. 이미 네. 다 잡혀 있다고. 네, 복도 그 이유를 아, 네. 아십니까? 복도가 빨리 나갈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왜 빨리 나가야 되지? 그러게요. 그러게요. 보고 싶은 사람 있나 보죠. 그렇죠. 예. 한 발이라도 빨리 나가서. 예. 또는, 저기 뭐야, 김이사님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예. 관광객의 시간은 금보다도. 그렇죠. 예. 관광객들. 관광객분들은. 예. 그리고 너무나도 재밌는 게, 예. 지금 여기 이제 안에 보시게 되면. 방금 우리 얘기한 거요? 예. 그, 다른 항공편은. 그렇죠. 남녀, 가족, 또는 여녀. 네. 뭐 이렇게 많은데, 클락 항공편은 남자밖에 없죠. 그렇죠. 진짜. 남자분들만 있고 필리핀 여성분이 계시긴 한데 네. 저분은 본국에 돌아가시는 분이긴 그렇죠. 거고 네. 관광으로 가시는 분들은 정말 여자분들이 100명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서 물어보는데 재미를 위해서 가서 네. 힐링을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한국에서 쌓였던 그 많은 스트레스와 그것들을 필리핀 가셔서 푸시고 그렇죠. 행복함을 느끼고 네. 그러기 위해서 복도 좌석에 미리미리 다 만드시고 1분이라도 빨리 출국장을 나가셔서 네. 행복한 일들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복도가 차 있다는 거는 네. 1인 손님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혼자서 여행하시는 네. 손님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그냥 네. 혼자 여행을 하시기에 네. 좋은 동네란 얘기겠죠. 그렇죠. 자, 이쯤에서 네. 이런 얘기 한번 해보죠. 우리 예전에 한번 다뤘던 얘기인데 네. 자, 필리핀에 도착을 했는데 네. 픽업을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필리핀 사람이다 아니면 관광객이다 필리핀에 네. 도착을 해서 네. 내가 공항에 나갔다 네. 근데 누가 나를 데리고 오느냐가 현재 필리핀에서의 나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 내 신분이죠. 예. 그러니까 일례로 회사 차가 왔다. 그럼 예. 나는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회사 차가 기사가 나를 데려왔으면 비즈니스 때문에 가신 거고. 그렇죠. 갔는데 가이드랑 그 다음에 뭐 여행사 픽업 차량이 나왔다. 당연히 관광객이신 겁니다. 네. 그 다음 네. 티켓이 있다. 네. 그러면 관광객이시죠. 관광객. 네. 그 다음에. 조금 뭐 속상한 얘기일 수도 있고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너무 이 부분 때문에 좀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갔는데 내 여자친구가 나와 있다. 그럼 나는 거기에 누가 있다? 여자친구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근데 갔는데 어라? 아니다. 이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항상 그냥 티켓을 들고 나와 있다 그러면 영원히 관광객 신분이다. 네. 관광객 10년이면 관광객입니다. 예. 네, 제가 사실 그런 부분을 요즘에 좀 많이 보면서 내가 필리핀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예. 그래서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 100번 왔다고 해서 그분이 한국 사람이냐고요.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한국에, 게 아닙니다. 예. 아니 저희도 필리핀에 있으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필리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광객 분들이 뭐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처럼 특히 어떤 다른 분야 관광에 관련돼서는 더 많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밖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 그러면 그건 대단하신 겁니다. 네, 그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만 확률상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기대치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네. 살아보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렇죠.